고민이 없어. 체린이 고민이 뭐야? 용돈이 약간 부족해. 돈을 좀 많이 쓰고 싶어? 네. 돈을 좀 많이 쓰고 싶어? 네. 취업 준비해. 취업 준비해. 그러면은 취업 준비하라고. 네가 벌었어. 아직 고등학교 직업 받고 아직 알바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용돈은 한 달에 얼마 받지? 4만 원? 5만 원. 중학교 2학년인데 한 달에 5만 원이면 한 달에 5만 원이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많이 쓰는 거지 5만 원. 아니 달에. 근데 가만있어 봐. 그럼 간식비 뭐 이런 거 총 합해가지고 5만 원. 네. 어? 그게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. 지금 5만 원이라고 그랬잖아. 근데 요즘 애들이 뭐 3명이서 가서 떡볶이만 먹어도 만 원은 나와. 만 원 나와, 그치. 그러면 한 달에 한 두세 번만 본인이 낸다고 그래도 한 3-4만 원 들어요. 아유, 학생 때는 품바이야지. 품바이야지. 품바이가 뭐야, 언니. 12,000살인데. 이거 방송이야, 우리 정규 됐어, 언니. 아, 미안해. 그럼 뭐라 그러니? 더치페이. 아, 더치페이. 그래, 그래. 좋은 얘기 있잖아. 더치페이. 하지. 더치페이 해도 어느 정도 가격은 꽤 그치. 나가. 그치. 많이 먹을 때 아니야. 몸이 많이 먹는 몸이 아닌데. 아니, 생각보다 많이 먹어. 그래. 아 진짜로? 대변할 정도 이렇게 생겼어. 그 얼마 정도가 있었으면 딱 맞을 것 같아. 7만 원 정도? 2만 원 정도 인상을 해달라. 근데 저기 7만 원이면 엄마랑 상담하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. 아 근데 제가 안 먹혀? 해보려고 시험 결과 가지고도 조금 해서 올려보려고 했는데 100점 맞으면 뭐 올려줘라 네. 뭐 이런 거 옛날 많이 했지 우리도 98점으로 오르기로 했어 근데 몇 점 받았어? 97점 에이 부모님과 약속을 안 지킨 97점 에이 부모님과 약속을 안 지킨 아니 그거는 나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 왜냐하면 98점, 사실 97점 어려워요.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정도는 올려주고 아이 사기를 올려줘야지, 어? 뭐, 왜 부족한 건데, 근데?